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연구의 툴툴툴약 찾아오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이번 주 한 주는 많이 힘들었던 한 주가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2월의 끝자락에 우리가 뭐 주가가 이렇게 많이 변동성이 커서 많이 가슴을 슬렁슬렁 했던 한 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식이라는 거는 올라갈 때 있으면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매번 올라가지 않습니다. 떨어질 때 이 조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조정에는 두 가지 조정이 있어요. 시간과 가격. 가격을 누르는 조정과 시간을 옆으로 횡보하는 그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조정을 합니다. 또 이 조정하는 눌림목이냐 아니면 눌림목으로 타서 다시 엔파동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냐, 눌림목이냐 아니냐, 여러 가지 복잡한 메커니즘에 섞여 있는 게 주식시장의 시장이에요. 미국 시장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지금 최근에 미국 국채 금리에 따라서 시장이 많이 출렁거렸는데요. 그나마 다행히도 어제는 나스닥이 음봉 마감을 했지만 그래도 플러스권에서 마감하고 다우존스가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미국 시장을 보더라도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모습을 보여주네요. 특히 다우존스 같은 경우도 목요일 금요일날 밀리면서 너무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잠깐 쉬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이 조금 영향을 많이 받아서 국채가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성장주의 영향을 받아서 나스닥이 폭이 많이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중국도 많이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대만 역시 마찬가지고요. 환율이 좀 올라왔고 달러 인덱스 역시 자체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러 가지 보면 유가는 뭐 안정적으로 흘러가고요. 달러 인덱스가 살짝 바닥을 잡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국내 시장도 금요일날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3조 7천억을 매수하면서 강하게 매수를 보여줬는데요. 우리나라 시장은 3000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가 지지라인이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지지와 저항이라는 게 있어서 이 라인을 잡아준다. 그다음 위에 올라갈 때는 저항, 매물에 부딪히게 됩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3000포인트를 깨지면 밑으로 좀 더 떨어질 수 있는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를 잘 방어를 한다라고 하면 좀 더 다시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 조정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밴드 폭이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놀란 건 뭐냐면 개별주 중심으로 코스닥 같은 게 많이 빠지다 보니까요. 깜짝깜짝 놀라는 이유가 변동성이 큰 종목들이 빠질 때 무섭게 빠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힘들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코스닥도 한 주 동안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항상 보는 게 뭐냐면 좌우 대칭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캔들이 몇 개냐, 캔들 수도 되게 중요하고요. 이 캔들이 몇 개가 움직였고 몇 개의 수가 가지고 있냐, 이렇게 이 캔들 수의 고점을 찍고 이 캔들 수가 몇 개냐, 이 캔들 수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35개, 여기를 반을 딱 잡아놓는 거예요. 이 자리를 딱 잡아놓고 이렇게 보는 거죠. 똑같은 패턴대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좌우 옆으로 대칭을 줘서 만드는 자리예요. 여기 라인, 여기 라인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를 보고 우리가 이 라인을 변곡 라인이라 그래요. 왜? 차트를 뒤집어 놓는 거죠. 이게 기술적 분석이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위로 여기서 더 올라갈 확률도 있고 떨어질 확률도 있거든요. 근데 이 자리는 여기를 넘어가면 위로 떨어질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뭐냐? 여기는 지지 라인이라고 합니다. 흔히들 매물 때 올라갈 때 그럼 이걸 뒤집어 놓는 거죠.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떨어지면 한 2800포인트까지도 떨어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겁니다. 예측이 틀려가면 얼른 대응하면 되고요. 그래서 조정이 좀 들어올 수 있는 자리다. 위에서 좀 버겁다. 그래서 다음 주가 좀 중요한 변곡점 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게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뭐 지수가 올라가도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떨어져도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그냥 올라가도 떨어지는 종목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종목이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2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종목들 잘 봐드릴 거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면 됩니다. 전화는 02-3772-0269, 0279로 전화 주면 되고요. 오늘 또 역시 마찬가지로 항상 얘기했지만 스피드하게 통화를 많이 해서 많은 종목들을 상담할 수 있도록 강하게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열심히 상담해 볼 테니까요. 지금부터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상담 연결이 됐죠?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아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기아자동차 9만원에 20%. 예, 그래. 좀 밀렸네요. 예, 예. 많이 밀렸죠? 예, 예. 어떠세요? 이거 밀리니까?
그냥 갖고 있는데 어떻게 얼마까지 갈라는지. 어저께 처음 올랐어요. 네, 맞아요. 어제 그 애플 협업 관계 또 뉴스가 나오면서 움직였는데. 네. 다음에 사실 때는 좀 높은 자리 때는 조금 이렇게 쉬었다 사야 돼요. 그러니까 예, 이 예. 시장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네, 예. 올라와 있는 자리에서 더 올라온 종목을 사게 되면 시장이 빠지면 이 종목도 빠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많이 빠졌잖아요. 그죠? 예, 예. 많이 이렇게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그럼 높게 안 사면 되잖아, 다음에는. 맞잖아요. 예, 예. 월요일부터 반등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내 예. 매수가 오면 매도하는 건 어떨까요? 아니, 그건 갈까요? 내 매수가까지? 네, 올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예, 한번 잘 타임 잘 보셔야 돼요. 다음 주에 좀 변곡 라인이라 위로 네. 치게 올라가면 어제 뉴스가 조금 나오면서 장중에 6%까지 급등했거든요. 이게 네. 시장 네. 빠지면서 이게 애플 협업 관계가 또 뉴스에 나와서 움직인 거라 한 번 더 레벨이 되면 내 가격대 되면 파세요. 아, 예, 그래요? 조정이 네. 좀 주면 이런 종목들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좀 팔아 가지고 네. 손에 없는 곳에서 팔고 나오는 게 어떨까? 그리고 현금 예. 조금 보유하는 게 어떨까? 이 의견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세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네, 모아텍. 모아텍 사셨어요? 네, 네. 매수가는요? 너무 높아요. 15,600원. 그래, 최근에 사셨나 보다. 네? 최근에 사셨어요? 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0%입니다. 10%예요? 아, 이거 왜 사신 이유가 있어요? 추천 받았나요? 그냥 방송 보다가. 예? 방송 보다가 네. 아, TV 보다가 이렇게 사셨어요? 네, 네. 근데 이게 어떤 종목이고 왜 올라가는지 왜 떨어지는지 잘 모르시죠? 회사가 일본 회사입니까? 회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요. 아, 최근에 그랬죠. 주식을 한 지 얼마 안 되셨어요? 네. 아, 그래. 투자금은 작은 거죠? 네. 높게 크게 하면 안 돼요. 알겠죠? 네네. 네. 이게 이런 종목들은 변동성이 되겠어요. 시가총액이라 그래요. 네. 시가총액 이 회사가 큰 거냐, 조그만 거냐. 근데 어린 아이들은 변동 막 애들이 막 이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네. 이 조그만 기업들이니까 변동성이 커요. 네. 시가총액 조그만 종목도 애들이 변덕이 심하다 그러잖아요. 아이들은 똑같아요. 이 회사도 조그만 기업들은 변동이 심해.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금방 올라왔다 떨어져 버려. 금방 올라. 이런 종목이 성격의 종목이야. 그러니까 이걸 사셨으니까 어때요? 좀 이렇게 막 갑자기 막 9%씩 막 빠지니까 막 무섭잖아요. 네. 한 번 더 빠질 거예요, 얘는. 그래요. 예? 그래요. 주식이라는 건 올라갈 때가 있으면 떨어질 때가 있어요. 네, 네. 그죠? 올라가기만 하고 싶, 올라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네. 만들어가는 게 추세라고 그러는데 이 종목은 한 번 더 밀려요, 만 원까지. 그때 팔지 마세요. 한 번 더 올라올 거니까 그때 팔으셔야 돼. 그다음에 팔지 말고 기다리면 될까요? 만 원까지 떨어져요. 네, 네, 그렇게 떨어졌다가 한 다시 한번 올라가요. 천 원 남았잖아요. 예. 네, 떨어졌다 다시 올라갈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아, 팔지 말고 그럼 갖고 있을까요? 예, 네, 갖고 있는 게 나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왜 갖고라고 있으라고 하는지 제발 이해가 안 가시죠? 네네. 공부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요. 공부 안 하시고 하면 안 돼요. 이 원리를 알아야지 내가 이겨내요. 막 시장이 빠지니까 막 화풀에 9% 빠지니까 못 이겨내잖아요. 네, 어제 진짜 힘들었어요. 힘들었잖아요, 그죠? 네. 근데 나는 안 힘들어, 이 종목 봤을 때는. 아, 얘도 장난치네? 그래요. 이렇게 보여요. 희한하죠? 네. 내가 알면 그래요. 내가 이렇게 길을 잘 가는데 이 길을 맨날 왔다 갔던 길이면 눈 감고도 가잖아요. 불이 꺼져도 가잖아요. 네네. 네, 근데 그래서. 내가 모르는 길은 두렵죠. 무섭죠. 네.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거야. 알면 배워야 되는 거야. 배우려면 원리를 공부해. 종목 주는 거 받지 말고 아, 이 네. 추천해주고 왜 추천해주고 흐름을 잘 봐봐요.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조금 이따 떨어졌다 올라갑니다. 라고 진짜 떨어졌다 올라가는지 보고 왜 올라갈까? 저분이 얘기하시는 건 뭘까?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주식을 계속 해야 될 분이니 이제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빠질 때 가장 중요한 건 거래량이에요. 거래량도 못 보죠? 네. 차트도 모르시죠? 그렇죠? 맞죠? 어떻게 아세요? 얘기해보면 알아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딱 내가 팁을 드릴게요. 주식하고 싶죠?
한 번 들어오면 계속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요. 네, 절대 들어와. 그럼 뭐 사냐면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이렇게 뉴스 보다가 있잖아. 대형주 있잖아.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뭐 이런 거 많이 빠졌을 때 그때 사세요. 이런 거 사지 말고. 지금이야 늦겠어요. 예, 네, 알겠죠. 지금. 이런 거 사면 나 주식 몰라 그러면 대형주 있잖아요. 누구나 아는 기업들 많이 떨어졌을 때 그거 사놓고 기다리면 돼. 이런 거 사지 말고요. 네. 알겠죠? 그렇게 대응하시길 네, 바라요. 네, 그렇게 할게요. 네, 좀만 더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하여튼 팔지 말고 갖고 갈까요? 네, 한 번 더 네. 밀렸다가 올라갈 거예요. 그때 네. 팔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항상 잘 배우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예, 네, 저 룽투코리아고요. 아우, 이런 거 왜 샀어요? 네? 그 5,110원에 비중 10%입니다. 이런 건 다 세력 준 건지 아시죠? 네, 밑에 거래량 보고 네. 조금 M자 파동 때문에 네, 샀는데 이런 좀 시장 밀려서 네, 이런 거 하단에서 뭐. 다시 사야 될까 네. 고민하다가 밀리는 거는 괜찮아요. 네. 예. 밀렸을 때 우리가 잘 봤을 때 밀렸을 때 뭐예요? 거래량. 네. 거래량을 잘 보라 그랬잖아요. 네네. 이런 종목은 세력에서 움직여요. 뭐 실적 앞으로 턴 이런 거 필요 없고 세력들이 네네. 어떤 그 뉴스 가지고 땡겨 올리냐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네네. 여기서 우리가 이게 이 봤을 때 우리가 앞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는 이 세력들이에요. 매수 단가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5,100원에 10%. 예. 좀 살짝 밀렸네. 네네. 타점을 네. 못 잡네. 타점. 타점 있죠, 타점. 양봉 두 개 들어올 때 딱 항상 사시라고 하죠. 네, 양봉 두 개 들어올 때 사야 돼. 거래가 들어오거나. 네. 그다음에 얘들은 잠깐 역배열이잖아요. 누른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서 어차피 네네. 나중에는 끌어올릴 건데 마음고생이에요, 네. 이런 자리는. 그러니까 정배열 아세요, 배열이? 네, 네, 네. 이건 지금 정배열. 역배열이잖아요. 예, 네. 역배열이잖아요. 네, 네, 네. 역배열을 맞는 거잖아요. 5일선, 10일선 꺾인 자리라 15일선 밀린 거고 캔들이 밑에 있는 거라 이 종목은 좀 더딜 수 있어. 한 번 더 밀렸다 가요, 이런 것들은. 근데 결국은 시간 좀 올라가요. 그래서 밀려서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가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 고민돼가지고요. 하지 마. 하지 말까요? 예, 네. 이런 종목은 빨리 스피디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이게 등치가 크면 네. 괜찮은데 이게 조그만 기업이잖아요. 네. 변동성이 빨라요. 이렇게 보면 막 상한가도 나오거든요. 뉴스 만들어놓고 애들이 상한가까지 올리잖아. 그다음에 이 상한가에서 쭉 밀려가지고 위쪽 꼬리도 많이 길잖아. 이 종목은 많이 대응하면 안 돼요. 잠깐 타임 놓칠 때. 훅 밀려버려요, 이런 거는. 근데 나쁘진 않아요. 위쪽으로 열려있어서 꺾어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요거만 잘 대응하는 게 나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알겠죠? 너무 걱정하지 네. 마요. 다음에는 정배열 초입에서 사세요. 아, 네. 이 캔들이 위로 올라갔을 때, 이 종목은 그 목요일날 빨간봉 나왔을 때 양봉 하나 어제 더 나왔으면 더 좋았어요. 그러니까 타점은 어제 양봉이었으면 이정 만들어줄 때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아, 네, 네, 네. 그렇게 한번 참고하세요. 네, 홀딩 감사합니다. 5,500원까지 홀딩하는 전략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용우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멘토님 팬이에요. 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어느 종목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시젠이요. 시젠 아우, 어려운 거 샀는데 단가가 낮아라. 매수가 비중이 21만 원 15%. 오늘 반등을 안 줬네. 그죠? 어머님이. 네. 21만 원인데. 네, 그러니까 21만 원에 반등을 20만 원대 요 반등을 한번 줬으면 좋았는데 네. 여기서 밀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종목들은 왜 올라간지 아시죠? 네. 왜 올라갔어? 네, 진단 키트까지 올려 진짜 키트 때문에 올라갔는데 지금 백신 네. 맞고 백신 접종하고 있잖아요. 그럼 뭐가 재료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빠지는 거예요. 그게 재료 소멸이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네. 얘가 진짜적으로 왜 올라갔는지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뭐 때문에? 진단 키트에 올라갔는데 백신을 접종하고 있어. 그러면 영향이 이제 그동안에 올라갔던 내용들이 사그라지는 거예요. 이게 재료 소멸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모르시고 주식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거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네, 오래 걸려요. 이런 종목들은. 왜 그러냐면 이게 왜 올라오고 진단 키트 때문에 올라갔는데 그 퍼포먼스가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야 될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그 전까지는 어때요? 작년에 매출이 많이 좋았다면 진단키트의 그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떨어질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은 이제 재료가 소멸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런 종목은. 13%나 다행이네요, 그래도. 많진 않아서.
그래도 금액이 컸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금액 자체가 작은 금액이 아니라 네. 시가총액에 있는 종목들은 금액이 거의 비중이 작아도 큰 돈 들어가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예, 원래 10%에 해도 막 그 금액 그 액수가 커질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종목은 많이 빠지니까 엄청 걱정하시거든요. 이거는 올라갈 힘이 없어요. 근데 반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기술적 반등. 네. 냉정하게 생각하는 게 나으니까 내가 시간을 주면 언젠가는 이 자리에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그게 언제냐라고 했을 때 답답하잖아요. 네. 그죠. 저 같으면 이 종목은 이렇게 좀 올라오면 매도하고 종목 교체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어려워요. 이 종목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매수가가 높아서 타입을 놓치신 거라 냉정하게 얘기하면 다 기술적 반등 들어올 때 파는 게 네.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5만 원 위? 아, 15만 원? 네, 그 위까지는 한번 기술적으로 들어와요. 3월 달에 제약바이오는 저는 움직일 네. 거라고 보거든요. 네, 저는 아무래도 그거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 3월 달에 그 사이클이 3월 달이에요. 네. 그 이제 3월 달에 아마 제약바이오가 한번 움직일 거예요. 그때 팔고 나오는 게 낫지 않을까. 종목 교체하는 게 나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어머니한테 그 사실 때 꼭 물어보고 사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알겠어요. 알겠죠? 힘내시고요. 네. 멘토님 덕분에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방송 기다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배 대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코롱인데. 코롱인데 좋은데. 매수가고 비중이요? 57,900원에 15%입니다. 아. 이게 오래됐습니다. 그래, 제가 추천했었는데 이거. 예. 아, 정말요? 예, 예. 바닥에서 추천했었어요. 이거 좋다고. 아, 오늘 어제 막 금요일도 막 세죠? 아, 네네. 이거 어떻게 하면 팔까요, 말까요? 아니, 저는 이거 6만 원 넘어가면 팔고 싶은데. 아, 팔지 마. 그냥 가져가. 가져가. 팔지 마. 쭉 가져가요. 쭉 가져가요. 상반기까지 가져가는 거 어떨까요? 아니, 괜찮습니다. 6만 원 넘어가면 오히려 또 열려 있어요. 6만 원에 오면 아, 내가 좀 매수가잖아요.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잖아요. 네네. 사이클이에요. 다운 사이클에서 업 사이클로 변화가는 과정이라 굳이 지금 네. 팔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는 거 어떨까요? 아, 제가 이게 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아요, 제나. 네, 좋아요, 좋아요. 올해 되게 좋아요. 이 종목은. 실적도 괜찮고 그 업황도 괜찮고 그다음에 가격도 메리트가 있고 그다음에 아래보다 저평가돼 있고 그래서 올해는 되게 좋으니 6만 원 넘어가면 6만 5천 원, 7만 원까지는 보여요. 아, 6만 5천원, 7만 원까지. 예, 그때 보이니까 이걸 좀 더 갖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그냥, 제가 예, 예. 6만 8천 원인가 1위 됐는데 제가 손절하면서 또 내일 저점에서 사고 이렇게 했어요. 아, 잘하셨네. 줬다 폈다 하는 거거든요. 돈을 집어넣지 네. 않고 기존에 있는 종목을 팔아서 그 돈 가지고 밑에서 또 사는 거 그것도 방법이거든요. 네네. 네, 잘하셨어요. 이거 좀 상반기까지 두고 갔으면 좋겠어. 아유, 알겠죠? 아유, 멘토님, 장방기까지 들고 가라니까 좀 믿고. 네, 그냥 가요, 그때까지 가세요. 들고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랬다가 6만 5천 원 넘어가면 그때 한번 전화 주세요.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원수차 예. 기원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한솔 테크닉스. 한솔 테크닉스 사셨어요. 매수가고 비중 예. 어떻게 되세요? 9,520원에 20%요. 좀 밀렸네요, 그죠? 예. 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가지고 버티면 썼는데 외국인 기관이 너무나 매도를 많이 해서. 야, 그러세요? 예. 그냥 좀 장기적으로 가면 안 될까요, 이 종목은? 추세라고 얘기하거든요. 조금 예. 끌고 가면 어떨까요? 아, 끌고 가야죠. 예, 팔지 마요. 잘 보셨는데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예. 외국인하고 기관은 또 샀다 팔았다 해요. 예예. 종가에 사셨나요? 가격이 저번에 산 거예요? 아니면 저번에 샀어요. 아, 수익 났다가 밀린 거네. 욕심을 너무 부려가지고. 아니 그냥 이런 것들은 우리 어머니가 종목을 계속 매수매도 할 수 있는 분은 아니잖아요. 예예.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실적이 괜찮고 그동안 저평가 때 있는 종목을 끌고 가는 게 더 나아요. 이거 샀다 저거 샀다 하지 말고 얘는 가격이 싸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그 핸드폰이나 이런 쪽 무선 충전 쪽에 호황을 누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올해는 업사이클이에요. 다운사이클 아니라 그래도 휴대폰 부품 관련주 그다음 무선 충전 관련주 이런 종목들은 항상 옆에 있는 게 나아요. 그래서 예. 밀리더라도 이렇게 거래가 없이 밀리는 건 괜찮아요. 다시 꺾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좀 끌고 가자. 이런 코멘트 드리고요.
이 가격은 11,000원 정도 되면 그때 한번 전화 주세요. 11,000원이요? 네, 그때까지 홀딩.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멘트님.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LG 이노텍이요. LG 이노텍. 매수가는요? 23만 원이요. 예? 23만 원에 60%. 아, 그래요? 많이 사셨는데 쌍몽이라 그러잖아, 뿔났다 그러죠. 이렇게 뿔났다고 제가 방송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이렇게 손 들고 네. 있으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외봉이고 네. 한쪽 손을 들었을 때는 그 이쪽 손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덜 힘들 거잖아요. 근데 네. 이쪽 하나 손을 딱 눌러봐. 지금 머리가 딱 이렇게 돼 있잖아요. 차트 모양이 그죠? 이렇게 손 들고 있죠, 이렇게 두 개. 네. 그러니까 팔이 아픈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쪽이. 그래서 네. 떨어진 거예요. 걱정되죠? 네. 그래서 제가 맨날 우리 개인 투자자분한테 하는 얘기가 높게는 높은 건 사지 마세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그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높게 네. 사면 그만큼 힘들어요. 시장이 빠질 수도 있잖아요. 주가가 이 신고가, 이 LG이노텍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다라고 했어도 시장이 빠지면 빠지잖아요. 네네. 많이 올라간 것들은. 그래서 다음부터 살 때는 이렇게 높은 거는 웬만하면 안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끝까지 올라갈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 업황이 좋고 실적이 좋고 LG 이노텍은 뭐 전장 쪽도 많이, 카메라 쪽도, 그다음에 애플하고 연결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러면 가격이 오르면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높은 자리에 제가 하지 말라는 건 언젠가 조정이 되면 많이 빠져요. 네네. 맞죠? 많이 힘드실 건데. 근데 사고부터 계속 빠져가지고 그 높은 자리 이렇게 손 들고 있는 자리니까 힘든 거지. 이렇게 이거 네. 안 되겠다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다음부터 손 두 개 딱 들고 있는 건 사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야. 네네. 네. 근데 조금 더 버텨봐요. 버텨요? 네, 버텼다가 팔아야 돼 이거. 그래요? 그럼 매수가까지 올까요? 그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아유. 이게 원래 대형주는 이게 고점에서 잘못 사면 진짜 오래 걸려요. 사이클에 걸리면 진짜 네. 오래 걸려요. 마음고생 진짜 많이 해요. 대형주가 하나의 장점은 추세를 네. 만들면 계속 그 방향에 올라가거든요. 근데 네. 하락 추세가 걸리잖아요. 그럼 몇 년 네. 빠져요? 한 2년 빠져버려요. 아유. 2년 올라갔다가 2년 빠지고 그 다음에 주기가 네. 4년 주기로 돌아와요. 네. 여기 보면 2018년에 고점을 찍었잖아요. 여기요. 2년 네. 내내 빠졌죠. 여기 봐봐. 20년까지 네. 이렇게 막 2년 동안 빠졌어. 이렇게. 엄청 무섭지 않아요? 아유. 네. 겁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잘 대응을 하라고, 다음에는 높은 거 사지 말자 이거를 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무리 좋아도 높은 거는 가격에 핸디캡이 생겨요. 그러니까 다음에 네, 이거 네. 한 번 더 올라오거든요. 그때 네. 팔아버려야 돼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0%까지는 사면 안 돼. 60%까지 사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네. 이제 드라이브를 건 거잖아요. 선택과 집중하신 거잖아요. 네, 네. 싼 거 밑에서 올라오는 것들 있잖아요. 유통 관련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네, 많이 네. 올라왔잖아요. 그런 네. 거 보는 거예요. 그때 좀 많이 사야지. 위에서는 높게 사지 마요. 많이 사지 말아요. 네. 힘내시고 네, 22만 원 금방 올 거예요. 그때 한번 잘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개굴 개굴 팍팍 에너지 넣어줬으니까 올라갈 겁니다. 네, 힘내시고요. 네. 자, 오늘 8시에 강연회가 있거든요. 오늘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하고 소통을 많이 하고 종목 AS 할 예정이니까요. 이따 8시에 유튜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하고 나타났습니다. 종목들 뿅뿅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뭐 3월 2일 날 첫 거래일인데 많이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그 우울했던 기분들을 싹 날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후반전에도 열심히 상담할 테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고요. 궁금한 거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자,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 네, 전화 주셨어요? 저기 오스템요. 예. 매수가는요? 3,020원. 비중은요? 50%입니다. 많이 사셨네. 많이 사신 네. 이유가 있어요? 확신이 들어서 샀습니다. 확신, 뭐 어떤 거요?
확신이 들어가지고. 아, 그 확신 들었으면 저한테 상담하면 안 되는데. 그래 궁금해가지고 무슨 매도가가. 아니 내 자신을 믿는 게 50%까지 딱 넣은 거면 네. 내 자신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컨설팅을 드렸다가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조언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아 그래요? 잘 봤어요. 네. 저는 뭐냐면 이게 기술적 분석하는 사람이고 재무적 분석을 잘 안 해요. 네. 그 이유는 왜 안 할까요? 잘 안 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시세의 반영이 재무적인 분석보다 움직이는 시세의 반영은 기술적인 게 더 빠르거든요. 네. 재무적인 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고 가치 투자나 그다음에 성장주 투자나 이런 쪽은 맞고요. 그러니까 시세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게 그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기술적 분석을 추종하는 사람이라 기술적인 부분들만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 시세가 빨리빨리 반영되는 거를 가격을 볼 수 있어서요. 가격을 볼 수 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건 거래예요, 거래. 네. 샀다 팔았다 하는 거래. 그러면서 거래가 많이 들어왔다는 거는 돈 많은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돈 작은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돈 많은 분들이 그렇죠. 들어왔죠. 예. 그게 뭐라고 하면 세력이라 그래요. 이게 외국인이 될 수도 있고 기관이 될 수 있어요. 이 종목은 매집이 됐어요. 네. 그것 때문에 산 거 아니에요? 맞아요. 터질 거면 기다리고 있어요. 예. 이게 여기 봐봐. 매집 돼 있어요. 쫙 돼 있어요. 누군가. 근데 저한테 왜 물어보지? 아니 근데 이게 제가 4천을 보는데 계속 넘어도 가지고 아니에요. 그게 궁금해요. 예. 산 하나 만들어서 이런 종목들은 시장이 완전 급락 나오거나 아니면 시장이 완전 폭등하거나 뭐 요럴 때 막 강하게 움직여요. 근데 이 매집이 때에서 핸들링 한다 그러죠. 주가가 안 빠지잖아요. 다른 건 아까 봤지만 아까 그 종목 한솔 테크닉스나 이런 종목들 보면 많이 빠졌잖아요. 9%씩 막 빠지고 이러잖아요. 근데 얘는 그렇게 안 빠졌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누가 만져서 그러는 거예요. 종가 관리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놀림 구간이라 그래요. 네. 이제 쉽게 재밌게 얘기해 줄까요? 세력들이 돈 떨어졌어요, 지금. 돈 떨어졌어. 뭔 얘기인지 알겠죠? 잡아놓고 놀링한다고 그래요. 놀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 군데군데 들어와요. 이게 세력들이 군데군데 들어오거든요. 세력들이 한 세력이 들어오지 않고 이런 종목들 여러 세력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걸 거래, 왜 그러면 시가총액이 작잖아요. 얼마예요? 800억이죠. 핸들링하기 좋잖아요. 운전하기. 삼성전자로 핸들링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 그죠? 그러니까 이런 조그만 종목 기업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세 군데가 들어왔어요. 매집이 세 봉이 들어왔거든요. 들어왔으면 여기서 뭐냐? 지금 놀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물량을 잡아가는 거예요, 밑으로. 그러니까 이 종목은 다시 아까 얘기했던 그 가격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때 딱 팔고 나오면 돼요. 아, 그때 팔고 나오면 됩니다. 저는 팔아요, 그때 되면. 왜 그러면 가격도 매물도 보시는데? 그리고 저번에 제가 한번 상담을 했었는데, 보증하러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수익 많이 보고 나왔습니다. 뭔데요, 종목이? 한국 컴퓨터요. 아, 그래요? 그때 그것도 작전주였던데? 네, 맞아요. 그게 한 세력주. 40% 정도 먹고 나왔어요. 잘하셨네. 똑같은 개념이에요. 거래량을 보면 이런 조그만 종목들은 거래량을 보면 금방 수익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가장 중요해요. 이런 거 다른 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세력의 움직임만 보면 돼요. 근데 여기 놀링하고 있어요. 3천원에서 그러니까 위쪽으로 팍 튈 수 있어요. 그때 똑같아요. 정해진 거 없이 언제 튈지는 모르는 거네요. 그거는 우리가 아니지. 세력 마음이지.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거죠. 거래. 밑에 갑자기 거래가 확 들어오거나 종가에 거래가 딱 들어오거나 종가의 마감이 거래가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신호를 주는 거죠. 여기 보면 갑자기 여기 거래가 빵빵 들어왔잖아요. 여기 밑에 여기 거래가 딱 들어오면서 뛰어올리잖아요. 이때가 종가 기준으로 땡겨 올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거래가 여기서 갑자기 툭 들어올 때 있잖아요. 전일 거래량부터 한 2, 300% 정도 터진 날. 그때 터올리거나 캔들 두 개 만든 날. 이렇게 보면 돼요. 아, 캔들 두 개 만들면 캔들 두 개 만들 양봉 두 개 만들거나 그다음에 거래가 강하게 들어온다 종가로 그때부터 그 다음 달부터 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보면 돼요. 그다음에 시간외로 종가에 땡기는 거 있잖아요. 6시에 시간외 하던 거 아시죠? 6시에 딱 끝나면 그때 갑자기 거래가 들어온 때가 있어요. 그걸 잘 모니터링 하면 좋아요. 6시 전에 6시에 딱 끝나잖아요. 장이 6시에 끝나요. 정규장 끝나고 시간외 거래를 하니 6시에 딱 보면 시간외가 단가가 어떻게 끝났는지 보면 그때 거래가 팍 터져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급등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 들었어요? TV요? 좋았죠? 네. 이해가 되셨나요? 네, 다 됐습니다. 네, 이거는 그 4,000원까지 홀딩해서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꼭 수익 내시기 바랍고 믿어보세요, 자신을.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트입니다. 네, 어렵게 통화됐네요. 다행이에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어요. 갤럭시아 머니트리. 아이고 어려운 거 사셨네. 네, 5,200원 10%. 그래요. 너무 따뜻하세요.
아니 너무 무섭잖아 이거. 비중 10% 그 10% 이거 누가 사라 그랬어요? 따라갔구나. 아니 수익 났을 때 팔지 왜 안 팔았어요? 아 수익이 안 났어요? 수익 네네. 안 날 때 따라갔구나. 요 자리 샀구나. 아니 조금 났었어요. 아, 그래? 살짝 났었는데 네. 네, 그때 못 팔았어요. 이거 보면 이거 볼 줄 아세요? 이렇게 그림 같은 거 이렇게 볼 줄 아세요? 잘 모르시죠? 네. 그냥 그 우리 시청자님은 이런 거 하면 안 돼. 네. 왜 그런 변동성이라 그러잖아요. 네. 이게 네. 한번 크게 올라갔다가 크게 네. 빠지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네. 것들은 네. 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대기하기 힘들어요. 근데 네. 왜 이런 걸 하냐라고 했을 땐 싸니까. 네. 4천 원이니까 부담이 없잖아요. 네. 네. LG전자,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셀트리온, LG화학 뭐 이런 거 못 사잖아. 비싸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조그만 거 가지고 이런 거 사는데 이거는 변동성이 커요. 네. 그러니까 막 답답하고 막 빠질 때도 무섭게 빠지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이게 답답한 거야. 그냥. 이거 좀 올라갈 수 있는 거야? 라는 것도 걱정이 되고. 그죠? 네. 올라가요. 아. 한 번 더 있어요. 아니, 그 매수가까지 올라갈 수 있다. 예, 네, 올라갈 수 있어요. 예. 꼭 걸어놔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 그러니까, 매일매일. 매일매일 걸어놔요. 잠깐 네. 이런 종목은 팍 뜨고 확 밀려요. 네. 그러니까 딱 걸어놓으세요. 하루 종일 볼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걸어놔. 그러니까 내가 매수 그리고 팔고 아. 이런 거 하지 마요. 네네. 결국은 손해 봐요. 이거는 개인들이 그러니까 수익이 얼마에 안 나. 걸어놓을까요? 아니 5,200원. 5,200원. 내 매수 거면 팔아버리세요. 아, 됐을까요? 이거 더 간다 해도 있잖아요. 못 따라가요. 네. 그 못 해. 이거. 아, 네. 또 다시 막 상한가 나오고 이래. 여기 봐봐, 변동성이. 네네. 상한가 갔다가 플러스 네. 5%에 끝났어요. 아, 아.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상한가 딱 네네. 찍고요. 그 다음에 종가에 쭉 밀려서 5%에 끝났어요. 네. 종, 위에서 산 사람 20% 막 손해야. 하루 만에. 아, 근데 이거 진짜 그냥 5,200원에 걸으면 네. 그 가격에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매일 걸어놓으세요. 팔릴 수 있어요. 매일. 알겠죠? 아. 예, 한 번 더 올라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부터 이거 하지 마요 그 대신에. 아, 안 하죠. 이제 하지 마요. 이제 알겠죠. 이제 이건 뭐 하면서 막 느꼈죠. 어려웠다는 거, 어, 무섭구나 막 이러죠. 아, 저 요즘 유튜브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도움을 네. 많이 드렸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예, 방송 잘 보고 있고 팬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서울 바이오시스고요. 바이오시스. 예, 매수가는요? 18,444원이요. 비중은 35%입니다. 아, 그래요? 예. 아, 많이 빠져 가지고. 그죠? 예, 2월 초에 네. 샀는데 그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가라 그럴 때 샀는데 또 내려가더라고요. 예, 여기는 깨진 자리라. 예. 이게 나쁘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도 예. 나쁘지 않고 좋은데 얘는 많이 올랐어요. 예. 위쪽으로 바닥을 찍고 위쪽으로 많이 움직였잖아요, 이렇게. 그죠? 예. 그다음 어때요?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었어요. 그죠? 이렇게. 예. 그러니까 뭐냐면 주가는 올라가면 떨어지게 마련이에요. 네. 그러니까 웬만하면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 잘 모르시죠? 이거 잘 볼 줄 아세요, 이렇게? 예. 모르세요? 아, 모르시죠. 예, 예. 전혀 모르시죠, 이게. 와, 이게 올라가고 이래 우리가 예측하기에 힘드신 분이시죠? 예, 예. 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다음부터는 싼 거 사야 돼. 예. 그러니까 싼 거라고 하면 이렇게 보면 이거 그 거래는 뭘로 HTS는 뭐 핸드폰으로 하세요? 예, 핸드폰으로 하는데요. 그 이렇게 막 빨간 봉, 파란 봉 막 이거 잘 모르시잖아요. 좀 볼 줄은 알아요. 볼 줄 아세요? 예. 아, 이렇게 볼 줄 알면 잘 됐다. 그러면 제가 가르쳐 줄게요. 예, 예. 최고가가 있잖아요. 예. 최고가가 있고 여기 보면 최저가가 있어요. 예. 그러면 내가 산 가격이 어딘가 봐보세요. 예, 예. 이렇게 봐봐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1번 최저가, 2번 최고가, 여기 3번 이쪽 예. 가격에 사신 거잖아요. 예. 그럼 내 가격이 어때요? 싸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잖아요. 그죠? 예, 예, 예. 어중간한 자리 잡은 거잖아요. 예. 아, 많이 싼 것도 아니고 그죠? 그렇다고 비싼 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자리잖아요. 예. 이 자리가 제일 어려워. 왜? 올라갈 예. 수도 있지만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예, 예. 떨어지면 많이 떨어져. 중간 자리에서 이제 조정이 들어오면 고점 예. 찍고 밑으로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중간한 자리에 사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중간값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밀려보니까 밑으로 많이 밀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종목을 어디까지 빠지냐라고 했을 때는 이거 15,000원 깨지, 15,000원까지 갈 수도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 고점 찍었을 때 이 가격이 거의 얼마까지 빠지냐면 50%까지 빠져요. 조정을 줘요. 그게 예. 가격 조정이라 그래요. 가격을 누르는 조정. 그 다음에 예. 기간을 누르는 거예요.
작년 예. 8월부터 고점 찍고 눌렀어요. 막 가격도 조정하고 기간도 막 눌러버렸으니까 이건 조정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예. 조정이 들어오면 하락 추세. 그래서 15,000원까지는 딱 찍고 거절해서 양봉이 들어오면 다시 올라가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가라는 예. 얘기예요. 다음에 사실 때는 어중간한 예. 자리가 사냐 지금 사면 좀 나을 수 있죠. 예. 이해되셨나요? 예예. 예. 그러니까 여기가 싼 가격, 그다음에 높은 가격, 내 가격이 지금 어디냐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서 중간값이니까 위로 올라가면 좋지만 떨어지면 밑으로 많이 빠져. 고점 예. 대비 반까지 떨어지니까 15,000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회사 예. 실적도 좋고 미니 LED로 괜찮아요. 근데 계속 빠져. 왜 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와서 그래요. 예. 이해됐나요? 네예. 예. 그러니까 15,000원까지 빠질 수 있어요 이 종목은. 예예. 예. 빠져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져가는 게 나아요. 반등을 한번 더 들어올 거니까. 예예. 예. 알겠죠? 예예. 예. 예, 그렇게 이해되셨나요? 예. 네, 감사합니다. 성고차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우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상담 한번 했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S-OIL이요. S-OIL? 네. 좋은 기름이니까.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97,000원이요. 비중은? 그때 50%라 했는데 네. 10%는 75,000원 한번 팔았어요. 아 그래요? 네. 이거 제가 갖고 있으라고 얘기 안 했나요? 했어요. 8만원대 오면 네, 8만원대 오면 전화를 달라고 했는데 네. 한 번은 기회를 놓치고 네. 그랬어요. 아 그랬어요. 좀 더 갖고 가는 거 어떨까요? 유가가 나쁘진 않아요. 네. 그래서 제 본전까지 오게 했나요? 가져가야지. 아 가져가도 돼요? 가져가야도 돼요. 가져가야 돼요. 네. 손해보고 네. 나오지 마요. 아 그래요? 네. 네. 제가 주특기가 대형주예요. 네. 올 안에는 그 전에도 될 것 같아요. 아, 그 전에요? 네. 네. 유가가 지금 괜찮아요. 그러니까 유가가 네네네. 10달러까지 올라와서 유가는 좀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경기 회복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경기 회복이 되면 뭐가 많이 움직일까요? 유가, 기름, 기름값 올라가겠죠. 네. 왜 수요가 늘어나니까. 네. 막 이렇게 공급을 한정돼 있고 수요가 늘어나고 경기 회복이 신호가 유가하고 구리값. 은값 네. 이런 게 많이 움직이고 원자재들이 많이 상승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 유가는 앞으로 조금 더 올라갈 거라고 봐요. 그러면 영향을 받는 게 S-OIL이나 뭐 이런 유가 관련주들. 그래서 제가 S-OIL 추천했었거든요. 네, 네. 올해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끌고 가다가 네. 매수가 오면 한번 꼭 전화 주세요. 매수가요? 네, 95,000원 정도 되면 저한테 꼭 네네. 주세요. 네, 네. 그래. 고맙습니다. 너무 다른 예. 다른 분들은 또 네. 9만 원대 막 팔으라고 텔레비 보니까 막 그래가지고 네, 안 팔으세요. 네네. 왜 그러냐면 이게 올라간 네. 거라면 팔으라고 했을 거예요. 네네. 사이클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사신 네네. 가격이 엄청 오랜 시간을 지나갔잖아요. 네네.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되게 많은 시간이니까 이게 네네. 업사이클이라 그래요. 이렇게 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업사이클이라 시장에 빠진 들 가격이 싸니까 덜 빠져요. 네.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아까 그 LG로텍 같은 거는 꼭대기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거 먼저 빠져요. 네, 지난번에 제가 울면서 전화했던 사람이에요. 아, 그렇구나. 예. 아, 기억나요. 예,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예. 그래서 네. 많이 올라 다행이에요? 네. 그죠? 좀만 더 힘내시죠. 뭐 네. 웃으면서 다음에 전화 끊을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좀 힘들더라도 꼭 전화 주시고 항상 이거 믿고 그냥 있는 거예요. 예, 갖고 계세요. 멘트님만 믿는 거예요. 예, 그래 알겠습니다. 제가 좀 잘 봐 드릴 테니까 힘내세요. 네. 얼마나 고생하셨을 네. 거예요, 이거. 저 네, 바닥까지 많이... 4만 원까지 갔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 네, 그러니까 조금만 힘들더라도 갖고 있어 보세요. 그래서 95,000원 네. 넘어가면 전화 한번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멘토님.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현대 위아요. 현대 위아 사셨어요? 비중은요? 네. 매수가 비중? 비중은 5%인데요. 네. 제가 10만 원 넘어갔을 때 팔아갖고 네. 그걸 못 참고 또 8만 5천 원에 또 들어가서 물렸어요. 8만 좀 높지는 않은데 10%면? 5%면? 그래요. 조금 더 사면 어떡할까? 어떨까? 그러니 그래서 좋아요. 제가 월요일이나 이거 네. 올해 좋거든요. 현대위아하고 현대제철 우리 오늘 현대위아, 현대제철, 현대로템이 괜찮아요. 올해요. 네. 나쁘진 않아요. 그러면 이거 조금 더 이게 네.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네. 이게 시장을 잘 봐야 되거든요. 이거 어쨌든 뭐 시장이 안 좋으면 아무리 좋아도 주가는 떨어져요. 이해되셨나요? 화요일날 네. 우리가 시장 하잖아요.
뭐 3월 달이 되게 변곡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시장이 안정화되면 올라갈 것이고 시장이 빠지면 같이 영향을 줘. 대형주다 보니까 시가총이 큰 종목이라 어쩔 네. 때 하면 양봉 두 개 들어온 날 사세요. 양봉 두 개 들어온 날요? 네, 양봉 두 개 들어온 날 사세요. 네네. 그때 5% 늘려서 좀 끌고 가봐요. 목표가는 아, 10만 원 잡고요. 아, 네. 알았습니다. 너무 놀라지 마시고. 네, 얘는 감사합니다. 싸요. 좋아요. 올해 좋아요. 이 종목. 꺾어서 네. 들어가는 자리라 시장도 반등이 들어오면 같이 반등해서 세게 들어올 자리니까 지금 자리 가격이 메리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끌고 가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성수차 기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매트입니다. 네, 안녕. 잘 보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또 고등학생 아니죠? 고등학생이 이제 고등학생. 이 그죠? 고등학생이 저한테 전화를 너무 많이 줘. 고등학생이 고등학생들이 저 많이 안다던데 엄마가 시켜가지고. 네 맞아요. 엄마가 옆에서 엄마가 시켜가지고 챙겨봤어요. 예, 김영구 멘토 빨리 그거 보고 공부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셔서 고등학생들이 전화 많이 오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 고등학생이 산 종목이에요. 엄마가 산 종목이에요. 아니요. 그 따로 샀어요. 엄마는 안 사셨어요. 아 그래요? 어느 종목이에요? 제가 한번 보게. 네오팜이요. 아, 네오팜 사셨어요? 네. 사신 이유가 있나요? 그 엄마가 좋다고 추천하셔서. 그래? 어머니 주식 잘하는데? 어머니는 뭐 보고 추천했냐 물어봐봐요. 엄마는 또 방송 보고 추천받았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안 돼. 추천받으면 안 되고 내 스스로 아, 네. 해야 돼요. 네. 아 알겠죠. 매수가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33,150원에 11%요. 아 이건 좀 장기적으로 가면 좋아요. 네, 오래 갖고 있을 거예요. 어디 얼마까지는 갖고 있게요? 상관은 없어요. 목표가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서 그 정도 되면은 팔게요. 목표가를 우리가 잡아야 돼. 목표가 내가 네. 장기적으로 투자할 때 시간이 되고 그 다음에 네. 이 가격이 얼마 정도에 팔 것이며 이 회사는 네. 어떤 회사고 그 다음에 네. 어떤 실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업종을 해서 캐시카고 돈을 벌 수 있는 회사냐 이걸 좀 네. 알아봐야 돼요. 네. 이거는 그 검색창에다 이 회사를 치면 이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자공시 다트라는 게 있어요. 네. 들어봤어요? 전자공시 거예요? 네, 전자공시 다트. 다트라고 네. 있어요. 다트 쳐봐요. 네이버에서 검색창에 네. 다트 치면 전자공시하는 네.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 회사를 치면 이 안에 재무제표도 볼 수 있고 그게 좀 어렵다 그러면 HTS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이 목표가를 잡고 그 다음에 사기 전에 이 돈의 성격, 내가 이 돈을 빨리 써야 되냐, 장기적으로 써야 되냐, 단기적으로 써야 되냐 이 성격을 가져야 돼요. 돈의 성격. 네. 이게 되게 돈이 이 급한 돈이면 주식하면 안 돼요. 근데 급한 돈이 아니고 여유 돈이다라고 하면 돼요. 네. 아 세뱃돈 받고. 잘했어요. 그러니까 여유 있는 거잖아요. 급한 돈이 네. 아니니까 우리가 네. 급하면 쭉 막 심리적으로 압박이 올 수 있으니까 이 종목은 위쪽으로 올라갈 확률이 되게 커요. 그래 목표가는 4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주식하지 말고 네. 지금 공부만 하고 있잖아요. 모의 투자라고 네. 있어요. 모의 투자라고 있어요. 그걸로 모의 연습하시고, 투자요? 예, 모의 투자. 그러니까 네. 이 모의로 할 수 있는 그 증권사에 있어요. 그 증권사로 전화 하면 알려주거든요. 모의 투자로 네. 연습하고 대학교 가서 그 다음에 실전하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네. 지식 같은 경우는 내가 좀 배우고 싶다라고 하면 요즘은 오픈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런 경제적인 것들 용어 같은 거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4만 원까지 한번 엄마한테 메시지 전해 4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알겠죠? 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네, 궁금해서 고맙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 네.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아, 오이솔루션이요. 아, 오이솔루션? 마음 고생 크겠다. 네. 5G들이 많이 빠졌잖아. 매수가하고 비중은요? 아, 제가 비싸게 들어갔어요. 얼마예요? 55,600원이고요. 비중은요? 20%요. 아, 좀 높네요. 그죠? 많이 네. 밀려가지고. 걱정되세요. 걱정되시죠? 네. 네네. 저는 걱정이 안 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5G는 그게 뭐냐면, 네네. 그 산업 행태의 근간이 되는 그 중심에 서 있어요. 네. 5G가 돼야 자율주행차도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OTT 역시 마찬가지고 그다음 메타버스 역시 마찬가지고 그 중심에 5G예요. 네. 그러니까 5G는 그 관련주들이 많이 있잖아요. 오일솔루션도 있고 KMW 있고 뭐 에이스테크 뭐 이런 게 조종을 줬거든요. 네. 지금 조종이라 그래. 왜 그러냐면 위쪽에서 작년에 많이 움직였었거든요.
그다음에 또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은 조금 더 빠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가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는 거 어떨까요? 아, 괜찮아요. 오래 그냥 끌고 간다 생각하고 가면 돼요. 그러니까 잔바람에 그러면... 흔들리지 마시고 흐름의 근간이 되는 종목군들이고 업종이라 이거는 포트에 아무리 빠져도 자기 자리 갈 거라고 전 봐요. 아, 고맙습니다. 그래서 놀라지 말고요. 좀 더 밀릴 수도 있거든요. 선생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네. 그러면 제가 산 금액은 와요? 올 수 있어요. 네, 와요. 아, 저는 더 높게 봐요. 그러니까 높게. 이게 지금은 그 종목들이 업종이 순환매가 돼요. 원래 많이 올라간 것들은 시계가 돼요. 시계 됐어요. 그때 조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조종을 줘야만이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달리기를 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물 한 잔 먹으면 또 에너지를 축출해서 또 달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업종이고 그런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좀 장기적으로 보는 게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사지 말고. 아니 선생님 그러면은 그게 제가 산 금액이 어느 정도에서 팔아야 돼요? 조금 더 갖고 있어도 돼요. 그때 그 산 가격 오면 저한테 전화 한번 주세요. 그때도 팔지 마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이 종목은. 목표가를 고맙습니다. 6만 원 잡고 시간을 좀 활용해 보세요. 알겠죠? 목표가를 6만 원 잡고 시간을 좀 주자. 이렇게 코멘트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잠깐 전화가 끊겼네요. 자, 시장 잠깐 말씀을 드리고 또 상담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시장으로 이제 마무리하고 2부 때 보여야 될 것 같네요. 시장이라는 거는 매일 올라가지만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갈 때는 좋고 떨어질 때는 우울해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그 멘탈을 흔들리지 안 돼요. 그 근간을 알면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잠깐 쉬어간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대응을 하면 돼요. 그 대신에 쉬어가지 않은 종목들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거래가 터지는 것들. 빵빵 터져서 빠지는 것들은 항상 조심해야 돼요. 왜? 많은 물량들이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문제가 있다. 이걸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거래예요. 거래가 빵빵 터지는 것들 이렇게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을 잠깐 볼게요. 오스코텍을 얘기를 들면 여기 보면 거래가 빵 터졌잖아요. 여기 보면 거래가 상상외로 기존에 있는 거래가 보다는 몇 배가 터져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주가가 내려왔잖아요.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 거래가 분산이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야 이거 앞으로 더 떨어지겠다라는 거를 암시해 주는 거예요. 암시해. 그러니까 이 주가가 빠질 때 이 거래가 터졌냐 안 터졌냐. 근데 이 거래가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는 좋은 거예요. 위에서 커지는 거는 나쁜 거예요. 무조건 나쁜 거고 밑에서 바닥에서 막 거래 터지는 건 좋은 거예요. 다시 끌어올리는 추세전환이고 중간값에서 터지는 거래도 안 좋은 거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이 빠져서 떨어질 때 우리가 꼭 봐야 될 거는 이 거래다. 근데 거래가 없이 떨어지는 거는 그냥 조종이다. 이렇게 시장이 안 좋아서 빠진 거구나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식은 거래의 뒷그림자라고 해요. 그래서 거래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잘 모르면 우리가 거래, 그다음에 가격의 위치, 가격이 전에는 얼마였고 지금은 얼마고 제일 쌌을 때 얼마고 제일 비쌌을 때 얼마고 지금 현재 가격은 얼마냐. 이것만 보면 이 가격의 위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싸게 사는 거냐 비싸게 사는 거냐, 지금 샀을 때 위쪽으로 올라갈 확률, 떨어질 확률을 가격을 보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아파트 가격 시세 보는 거랑 똑같아요, 주식은. 우리가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2부에도 열심히 상담할 테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고 잠깐 쉬었다가 2부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